안녕하세요. 오늘의 신상입니다. 오늘은 계속 티 특집인데요. 편안하고 시원하게 연출하시기 좋을 걸로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이제 여름에 시원하게 입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입은 이 티는 실켄 면 티거든요. 그래서 같은 면 소재인데 소재가 굉장히 보들보들하고 실키한 느낌이라서 조금 더 일반 면 티지만 뭔가 조금 더 그 실키함 때문에 업스타일링해서 연출하시기 좋을 걸로 추천드리고요. 저 지금 이렇게 옆 트임이 있는 옷이거든요. 그래서 살짝 넣어서 이렇게 입어봤는데 안 넣으면 이 정도 길이감. Y존 가리고 뒤쪽 힙 라인도 가리는 길이감인데 옆 트임이 깊게 있기 때문에 요런 저 지금 데님 반바지도 소개해드릴 건데 요런 거랑 살짝 이렇게 언밸런스하게 끼워 넣으셔서 입으시면 이렇게 들뜨는 느낌도 없이 깔끔하고 예쁘게 입으실 것 같아서 추천해봐드릴게요. 이렇게 당겨서 소재는 실켄면 100이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요것도 넉넉해요. 넉넉한데 우리한테 맞게 살짝 박시 핏이기 때문에 66분들부터 77반주아님들까지 편안하게 입으시기 좋고요. 옆 트임이 있는데 딱 바지나 스커트 입었을 때 딱 그 허리까지 오는 길이감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만세 많이 하시지 않는 이상은 노출이 막 그렇게 어렵고 힘들지는 않을 걸로 추천해봐 드릴게요. 그냥 딱 깔끔한 핏감이라서 우리가 입었을 때 깔끔한 핏 그리고 체형 커버 예쁘게 되면서 뭔가 이렇게 도드라지지 않는 그런 느낌의 핏이기 때문에 주아님들께 너무 추천을 드리고요. 딱 지금 계속 만졌을 때 그리고 입었을 때 촉감이나 이런 게 너무 시원하고 실키한 느낌이라서 한여름같이 시원하게 연출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. 컬러는 제가 입은 아이보리 그리고 요거 약간 멜란지 그레이거든요. 요런 느낌 그리고 민트 그리고 블랙 대신 차콜 먼지가 좀 덜 붙어 보일 것 같아서 이렇게 네 가지 컬러로 추천해 드릴 테니까 좋아하시는 컬러로 입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. 너무 부해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. 라운드 입을 때는 그런 게 좀 중요하더라고요. 근데 원단도 그냥 실키한 느낌이고 전체적으로 어깨도 살짝 남고 이런 느낌이라서 너무 막 부해 보이지 않게 연출하실 수 있어서 너무 좋을 걸로 추천드리고 데님 소개해 드릴게요. 살짝 좀 더 올려볼게요. 이거 데님이 좋은 게 제가 반바지를 계속 올려드리려고 했거든요. 근데 입었는데 잘 Y존이 잘 이렇게 예쁜 게 없더라고요. 왜냐면 저는 핫통이기 때문에 우리 주아님들도 핫통 주아님들 많기 때문에 입었을 때 이 Y존이 많이 이렇게 도드라지지 않는 걸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없어서 계속 찾다가 이제서야 올려드리는데 저는 지금 라지를 입었거든요. 라지를 입었는데 앞쪽은 그냥 일반이에요. 일반인데 뒤쪽이 이렇게 밴딩 보이시죠? 밴딩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고요. 그리고 이렇게 핀턱 있으면 오히려 Y존이 조금 더 이렇게 똥해 보이는 약간 이렇게 더 이렇게 그런 느낌 입어본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되게 좀 핀턱 예쁘게 잡혔는데 그냥 딱 이렇게 깔끔하게 민자로 떨어지는 느낌 없을까 했는데 이게 되게 핏이 예쁘게 잘 나와서 너무 추천드리고요. 길이감은 한 3.5에서 4부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짧은 걸 원하는데 너무 짧은 거는 나는 민망스럽다. 저는 사실 그렇거든요. 그래서 딱 너무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길이감이라서 지금 제가 네모 팬티 굉장히 오고 3부 긴 걸 입었는데도 네모 팬티도 안 보이고 그냥 딱 깔끔하고 시원한 핏감으로 연출하시기 좋을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요. 반바지라서 제가 일부러 소재 너무 얇은 거는 채택을 안 했어요. 왜냐하면 데님이라도 왜 입다 보면은 이런데 왜 조금 이렇게 너덜너덜해진다 해야 되나? 빨리 이렇게 조금 원단이 힘이 없어져서 핏이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반바지는 특히나 조금 탄탄한 소재로 보여드릴 테니까 주아님들도 편안하게 대신 반바지이기 때문에 조금 도톰해도 굉장히 시원해요. 편안하게 입어주시기 좋을 것 같고 제가 허벅지 둘레가 여기 제일 넓은 부분이 60이더라고요. 그런데도 많이 넉넉한 핏이니까 주아님도 편하게 입으시기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사이즈 미디움 라지만 진행하고 저는 라지 입었거든요. 그래서 상세 사이즈 단면 한번 봐주시고 구입해주시면 좋을 걸로 추천드릴게요.